정부가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 다른 대면 행사를 금지하도록 한 가운데 해당 조치의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취소 청원은 3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. 청원인은 클럽과 노래방, 식당, 카페 등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극소수의 교회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.